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폼팩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피스 시리즈 경험은 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알아보니 여러 모델이 존재하더라고요. 그중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는 서피스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노트북처럼 사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판이 반으로 접히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채택을 했고 살짝만 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예 접어서 마치 아이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모델입니다. 당연히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었고 인텔 13세대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노트북 GPU RTX 4050 탑재, 성능까지 충분히 갖춘 올인원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새로운 폼팩터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후기, 활용법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주요 스펙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윈도우 11 기본 탑재, 인텔 에보 플랫폼 기반 최신 인텔 13세대 i7-13700H 프로세서고 엔비디아 노트북 GPU RTX 4050 탑재, DDR5 32GB 메모리와 M.2 SSD 1T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직장인은 물론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등 창작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2400x1600 고해상도, 14.4인치, 3대 2 비율,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를 지원하고 있고 최대 120Hz의 주사율, HDR과 돌비 비전 IQ도 지원, 쿼드 옴니소닉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 작업, 업무 생산성, 콘텐츠 소비에 포커스를 둔 노트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색상은 플래티넘 단일 색상이며 기본적인 소재도 양극 산화 알루미늄 소재라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았고 하우징 어디로 눌러도 눌리거나 꿀렁이는 느낌 없이 견고합니다. 디스플레이도 휘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죠. 전체적인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제품 전체를 다 둘러봐도 나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래서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 물론 쉽게 분해가 어렵다 보니 유지 관리나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무게는 약 1.98kg, 거의 2kg이라 솔직히 가벼운 편은 아니고 두께 또한 22mm 정도 되더라고요. 포트 구성은 USB-C 썬더볼트 4 2개, USB-A 3.1 포트 1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3.5mm 헤드폰 잭, 서피스 커넥터 포트, 즉 전원 포트가 있었고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달라붙는 방식입니다.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합판 구조도 조금 독특했는데 보통 바닥면에 통풍구가 대부분 배치가 되지만 이 모델은 바닥면을 아예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오히려 양 사이드 측면에 통풍구를 길게 배치했어요. 합판은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중 구조로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마치 책상 위에 공중부양처럼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덕분에 두께가 꽤 두꺼워진 것 같고 발열 해소에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휴대성이 더 좋은 슬림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라 그런지 구조도 일반적인 노트북과는 꽤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노트북을 열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노트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잡고 살짝 힘을 주면 이렇게 접어지고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콘텐츠 소비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 모드 형태로 바꿀 수 있었어요. 마치 태블릿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느낌?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영화 감상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딱 좋았어요. 힌지 방식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180도 구부릴 수 있는 케이블이 내장된 우븐 패브릭 소재에 다이나믹 우븐 힌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지만 여기랑 여기는 마그네틱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달라붙다 보니 형태를 바꾸면서 고정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구성 부분은 아무래도 꽤 오래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 덕분에 원래 터치 스크린에 탑재된 노트북의 경우 터치 시 대부분 이렇게 화면이 흔들려 조금 불편했는데 스테이지 모드 시 이건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완벽하게 접어 완전 태블릿 PC처럼 사용도 가능한 스튜디오 모드로 변경도 가능했어요. 노트 필기,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회전을 하면 화면도 같이 회전이 되고 앞사람한테 화면을 보여줄 때 반대로 접어서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태블릿보다 화면도 넓고 무게도 있다 보니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고 오히려 고정된 장소에서 목적에 맞게 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잡아야 돼서 지문이나 얼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차피 손으로 자주 터치하는 터치 스크린 모델이니 이건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터치를 지원하다 보니 화면을 터치해 잠자기 모드를 깨우는 기능도 있었는데 기본 설정으로 당연히 켜져 있었고 아마 스테이지 모드, 스튜디오 모드 시 자판에 있는 전원 버튼이 가려져 이 기능을 넣은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확실히 이 기능이 있으니 너무 편했고 광각 풀 HD 웹캠 카메라가 있어서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까지 사용하면 더 빠르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웹캠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 화질이랑 기능도 몇 가지 보여드리면 화질은 1080p라 그냥 딱 무난한 화질을 보여줬고 업무용에 포커스로 둔 노트북이라 그런지 배경을 날려주는 효과나 제 얼굴 위치 중앙으로 자동 프레임을 맞춰주는 자동 프레이밍 기능도 지원을 했어요. 추가로 따로 펜도 있어서 필기를 하거나 스케치가 필요할 때 펜을 활용할 수도 있었고 합판 이 부분에 마그네틱으로 부착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펜은 별도 구매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 배사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았고 명암비는 1600:1, 색역은 sRGB 99%, 어도비 RGB 73%, P3 75%, 색 정확도 델타 A값도 2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색역은 살짝 아쉽긴 하네요. 밝기는 약 497니트로 충분히 괜찮은 밝기였고 주변 밝기에 따라서 변하는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120Hz라 확실히 전체적인 화면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웠고 이 부드러움은 터치 스크린을 활용했을 때 더 체감이 되었어요.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솔직히 이제 60Hz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주사율을 60Hz로 낮춰서 사용해도 되고 60Hz, 120Hz, 자동으로 변경되는 동적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키보드 자판은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키 배열은 빈틈없이 꽉 차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가 이렇게 작게 배치되어 있었고요. 이건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타건을 했을 때 엄지 위치가 딱 스페이스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타건하면서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깊이감도 완전 바닥치는 느낌보다는 살짝 더 느껴지는 편이고 자판이 그레이 컬러의 무광이라 얼룩이나 지문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타건 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도 돌비 애트모스 지원, 쿼드 옴니 소닉 스피커가 탑재되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이것도 들어볼게요. In which case it is up to us to stop Count Dracula. 터치패드는 정밀 햅틱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었고 눌러지는 햅틱 반응이나 촉감도 엄청 부드러워서 터치 만족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도 크게 버벅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프리미어 프로도 소스나 효과가 많이 들어간 엄청 무거운 작업이 아니라면 프록시 작업 없이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했고요. 펜 소음과 발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특히 펜 소음이 정말 조용했어요.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작업 시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 시에는 이 정도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발열 부분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합판에 길게 양쪽으로 통풍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걱정되기는 했는데 확인해보니 위쪽이 흡기고 아래쪽이 배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형태고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 바람이 나오다 보니 터치패드를 활용을 하거나 마우스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양쪽에서 바람이 꽤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타건 시 손바닥에 닿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열감이 느껴졌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고요. 온도를 측정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배터리는 58Wh가 탑재가 되었고 사용 시간의 경우 스펙상 최대 18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체감 사용 시간은 평균 8-9시간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주사율, 작업 환경과 밝기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심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코파일럿이라고 AI의 인공지능 비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건 자연어 처리 능력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윈도우 11의 새로운 기능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11 최신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고 이거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노출된 웹페이지를 분석해 온라인 뉴스 기사를 요약을 하거나 특정 키워드로 입력을 해서 저작권 없는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음성 명령으로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문서 초안 작성 등
AI 관련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윈도우 11 코파일럿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답게 윈도우 11 탑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AI 도구를 활용한 작업, 자사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보니 타 노트북 대비 좀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었고, 광각 카메라와 윈도우 스튜디오 효과를 활용한 화상 미팅, 스마트폰처럼 탭, 끌기, 밀기, 손가락 모으기 등 터치에 최적화된 다양한 동작 지원, 클라우드를 활용한 작업, 여기에 깔끔하면서 조용한 펜 소음, 태블릿 PC까지 커버하면서 힌지를 활용한 세 가지 활용 방법과 다양한 문서 작업 및 콘텐츠 편집까지 갖춘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올인원 노트북,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 노트북의 경우 게임이 주목적이 아닌 직장인,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업무용 노트북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냥 가벼운 게임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의 경우 제가 오늘 소개한 최고 사양은 약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피스 레타 스튜디오 2는 일반 사용자보다는 전문가를 위한 고사양 노트북이며 스펙이 좀 더 낮은 제품은 약 350만원이고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구매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인, 외부 작업이 많은 프리랜서, 독특한 스타일과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아까 언급한 태블릿 PC까지 커버를 하면서 올인원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해 보였고, 이 정도면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